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뭐 예측이 아니라 이제 확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우리가 개인이 뭔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인데, 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건 이제 확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언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타진할 수 있는 팩트들이 많잖아요. 개인이 볼수 있는 팩트가 있고 언론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팩트가 있고 또그 언론사가 만약에 그 당선을 예측한 그 언론사의 성향이 아닌 예를 들면 뭐 JTBC가 뭐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평가를 하지 않았던 언론사인데 그 언론사가 예를 들면 트럼프 쪽을 좀더 당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팩트가 너무나 이제 확실한 쪽으로 기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측근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은 덕담일지 모르지만, 나의 적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팩트가 되는 거겠죠. 예, 팩트. 그래서, 지금, 친민주당 성향의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들도 지금, 뭐, CNN이라든지, 이런 어떤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인 억양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JTBC 그동안 내내 해리스에 대한 덕담을 하고 있던 이 친 해리스 언론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뭐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 이게 아니라 트럼프의 당선이 배 아프지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 언론사 중에서는 YTN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까지 이제 해리스에 대한 어떤 기대를 놓치지 않는 느낌이고, 뭐 TV조선은 지금 벌써부터 지금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동아일보라든지 중앙일보 같은 경우도 트럼프, 그리고 MBC는 뭐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살짝 트럼프, 그리고 JTBC가 아주 빨라요. 역시 JTBC가 그 좌파 언론 중에서는 뭔가 이 어떤 이 권력의 냄새를 좀 빨리 맡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일보가 또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아무튼 지금 언론사의 어떤 그 성향도 성향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잖아요. 뭐 어떤 친 트럼프 기업들의 어떤 주가라든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예민한 것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지난 한주 동안 10% 이상 폭등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9,300만 원 정도, 이제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 있는 것 같고, 7만 불을 곧 돌파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 인기와 또는 어떤 당선 가능성과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다 줄줄이 상향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장하고 이제 또 하나 길고 있는 것이 이제 도박 사이트죠. 뭐 폴리마켓인가요? 뭐 거기서도 이제 뭐60몇대 30몇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60%대 대 30%대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이런 정도로 지금 당선 가능성을 트럼프 쪽에 두고 있더라고요. 베팅 사이트들은 대부분 다뭐 많게는 30% 적게는 10% 이상으로 다 트럼프 쪽을 높게 당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를 인터넷 속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는 박빙이다. 아직도 박빙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전국 지지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직도 이제 해리스가 이긴다는 쪽으로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야. 경합주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고 하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자칫 이제 해리스를 이제 지지하는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직도 시간이 있지 않느냐,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는 해리스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으니까 계속 이기지 않겠느냐 식으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이제 믿는 쪽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거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장하고 도박사의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 요번에 사실 그 이 북한의 행동, 그러니까 김정은의 행동이 트럼프의 당선을 거의 확정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돈을 잃기도 하고 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린 나라가 있잖아요. 예, 국가의 명운이 달린 나라.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 정권 자체가 한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 개인이 망한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되느냐, 누가 해리스가 되느냐 또는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그 뭐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재산이 자기 거잖아요. 어떤 왕조시대니까 뭐 조선시대 같은 거니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재산이 뭐 제로섬 게임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민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배팅 사이트든 뭐 시장이든 그것도 결국은 뭐 전적으로 제가 알거지가 된다, 뭐 내 걸 다 잃을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배팅한 것만 잃는 거니까 그것도 내가 뭐 생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유일하게 정권의 명운 그리고 개인의 명운 심지어는 본인의 생명까지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다 아니다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북한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아 트럼프는 그냥 당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선이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지금 뭐 딱 벽을 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벽을 쌓는다는 게 뭐겠어요? 미국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겠다는 거고 더더욱이나 트럼프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바로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뭔가 지금 뭐 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일단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는 거 그걸 정확히 깨뚫고 있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뭘 싫어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지금 중국하고 뭔가 어떤 채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정부하고 가장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 정부는 지난번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중국, 러시아,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금 뭐 안보리 국가들이죠. 이 안보리 국가 프랑스를 제외한 이 안보리 국가들이 북한을 이제 나눠서 분할 통치하는 개념을 이제 본인들이 세웠다 그래. 예,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분할 통치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 현재 이제 미국 민주당인 개념이고 트럼프의 개념은 뭐냐면 아니다. 북한의 개념은 어쨌든 가장 종주권은 대한민국에 있고 우리가 그리고 북한이라는 운명을 왜 우리가 러시아네 중국인이 이런 애들하고 같이 우리가 뭘 할 게 뭐가 있느냐. 우리는 전혀 러시아하고 중국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영토라든지 그거를 뭐 분할해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트럼프예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왜 한국이 좋으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방위비 문제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돌발 상황에서였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미국 정부의 수뇌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칫하면 북한이라는 그 우리의 고유의 영토,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고유의 영토가 말도 안 되는 분할의 통치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는 영토는 그냥 북한인 거지 거기다 왜 갑자기 러시아가 끼어들고 중국이 끼어들고 뭐 영국이 끼어들고 일본이 끼어드냐 다 나가라 너희들은 그냥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의 문제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미국의 문제가 엄밀히 따지면 북한하고 미국의 문제야. 왜? 우리가 돈 제일 많이 썼고 6.25 때 제일 많이 죽었고 우리가 돈 제일 많이 거기에 대해서 제일 하는 부분이고 북한도 북한은 그때 다 교전 당사국 아니냐. 중국하고 러시아는 빠져라 이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북한이 붕괴가 됐을 때 되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런 어떤 남북 뭐 통일의 어떤 구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이 무너졌을 때 뭐 러시아 내 뭐 중국이 뭐 영국, 일본 이런 데가 갑자기 뭐 분할 통치한다는 개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게 2017년도에 미국 애들이 해킹이 돼서 미국 정보부가 해킹이 돼가지고 그 정보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나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정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붕괴가 됐을 때 바이든 정부 때 얘기입니다. 예, 정말 어떤 식으로 벌어진다? 북한을 이제 분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가능성,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개념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걸 절대로 그거를 이제 용납하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미국이 어떤 상황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금까지 이제 뭐 통치를 하는 거라든지 뭐 협상을 하는 것을 이걸 봤을 때 트럼프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어쨌든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져야 될 오롯이의 목을 뭐 중국이니 러시아니 뭐 이런 쪽하고 같이 나누겠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는 생각도 저는 100% 드는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떠나서.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은 뭔가 공통으로 뭘 하자. 그리고 뭔가 그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단 방어체대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까지도 어떻게 보면 집어넣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선, 뭐 대동강부터 시작해서 원산까지의 선은 중국에게 양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는 얄짤없는 거지. 야, 지금 우리가 중국 거 뺄게 생겼는데 뭐 중국한테 뭐 원산하고 뭐 대동강까지 준다고? 미쳤어? 중국 있는 것도 뺏을 놈이야? 지금 뺏으려고 하는데 뭔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바로 트럼프란 거야.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하고 단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더 이상 이제 여기서는 지분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봐야 중국한테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왜? 일단 트럼프 자체가 중국에 대해서 혐오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을 넘보는 패권 국가를 지금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옆에 있어봐야 매밖에 없는 거야. 따기밖에 귀싸대기밖에 날아올 게 없는 거기 때문에 국물도 없다. 근데 소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패권국의 지위를 엿보는 그런 국가가 아닌 걸로 본인들이 선언을 했고 또 미국도 러시아를 그런 국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천연 자원도 많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중국이 아무리 강대국인들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은 러시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 중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거지. 물론 중국이 그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국하고 지금은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에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가 지금 저렇게 중국하고 담을 쌓고 러시아하고 지금 저렇게 손을 맺는 것은 단순히 무슨 뭐 항공 우주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도 물론 세컨더리하고 서드리까지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중국하고 쉴드를 치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뭔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을 해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인데 뭐냐면 이제 중국 배제하고 러시아를 같이 이제 합의하는 그 같이 손잡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게 뭐겠어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지고 있는 영토를 갖고 있는 국가라든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교정 국가한테 뭔가를 줘야지 정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일단 자 동작 그만 지금 여기서 다 손 내려놓고 자 지금부터 여기서 지분 분할하겠어. 여기서 딱 해서 우크라이나 여기까지는 러시아가 먹고 넌 자꾸 쓸데없이 말고 빠져. 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안 도와주면 너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넘어가. 이런 식으로 젤렌스키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김정은이가 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일본이 다 망해가기 직전에 소련이 어떻게 했어요? 선전포고 해가지고 들어왔잖아. 이것처럼 지금 종전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한 거야.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는 이제 종전이 됐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막 하기 싫다 해도 종전이 되겠지. 왜?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면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든 러시아를 도와주는 척해서 지금 뭐 100만 명을 보냈네, 뭘 보냈냐면서 5만 생색은 다 내고, 실제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가가지고 좀 뭐 좀 이제 몸 좀 풀라고 그럴 때, 1월 11월 5일날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면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올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생색이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승전국의 지위를 자기도 좀 가져가겠다. 그리고 러시아한테 약속받았던 여러 가지 뭐 항공 우주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가겠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트럼프하고 협상에 있어서 우리도 보면 우크라이나에 참전했으니까 트럼프한테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우리 정권을 유지하고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한테 이제 치호당을 치겠죠. 그러니까 아, 난 그냥 우크라이나에서 못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나의 승전국이 지위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을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딱 봤을 때 그거의 리마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일본이 원자폭탄 맞고 딱 이제 헬렐레 할 때 소련이 딱 선전포고 했잖아요.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거나 트럼프가 지원을 안 하는 거나 이 전쟁은 똑같은 거예요.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더 이상 전쟁 의지를 상실하는 거나 우크라이나한테 전쟁 지원을 하지 않는 거나 어차피 전쟁 의지가 상실되는 건 똑같은 거야. 결국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러시아한테 양보를 할 것이고 그 양보의 선에서 결국은 북한도 어느 정도의 뭔가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 김정은의 속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왜 못하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보는 뭐 눈이 좀 다른 거겠죠. 아무튼 결국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에 뭐 만 명을 보내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거냐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해리스가 된다고 했다면 절대로 군사를 파견하지 않죠. 왜? 엄청나게 장기전이 될 텐데 미쳤어요 거기 발 들어놨다가 그냥 박살나게. 북한 입장에서는 장기전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지금 경제력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이든이라든지 해리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3년, 4년, 5년 계속 가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면 지금 처음에 만 명이지만, 그 다음에 10만 명, 30만 명, 옛날 우리나라 월남전에 투입됐듯이 계속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북한은 정말 완전히 거덜이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번 달, 다음 달 안에 전쟁 끝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 어떤 폴리마켓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언론사들의 동향, 그리고 시장의 동향, 이만큼 중요한 것이, 북한 김정은의 행보,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러시아에다가, 1만 명의 군사를 파견했다. 이거는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다. 예전에 광해군의 행동을 하는 거야, 광해군. 광해군이 명나라하고 후금, 금나라가 서로 싸울 때,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싸울 때, 뭐, 군사 보내는 척 하잖아요. 군사 왜 곧 끝날 거 아니까.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이기면 스며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명분만 챙기는 거야 명분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어떻게 보면 온고이 지신 옛날에 어떤 그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다 지금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걸 읽어내는 언론사가 지금 없더라고요. 조선일보도 그렇고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행동은 철저하게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다 배팅을 하는 행동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으로 가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왜? 어차피 전쟁 끝날 거니까. 전쟁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아, 북한이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북한도 알고 있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끝날 것이라는 거.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만 내는 거야. 아, 어떻게? 러시아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했어? 야, 우리 한무5 보내.
화무5라는 것을 보냈는데 그게 만약에 러시아 영토로 타격해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야, 굳이 뭐 타격한다고 해도 이게 장기적인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위용, 위상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달, 두 달 안에 트럼프가 되면 끝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우리가 무기 보낸다고 해도 지금 보낸다고 해도 갑자기 내일 당장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우리 뭐 현무5 보내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두 달 지나서 뭐 트럼프 돼가지고 야 무기를 무슨 무기를 보내 됐어 라고 할 정도로 다 끝날 정도가 되면 우린 지금 외교적으로 안 보내지만 보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이게 바로 외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한테 약간 강경하게 대응을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현무5 보낸다, 뭐 우리가 만약에 뭐 진짜 이럴 줄 알고 극단적인 어떤 무기를 쓸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참전에 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돼요. 어차피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만명 보낸다고 설레발이 쳤지만 실제로 간건 천몇 명.